안녕하세요. 화성밥상입니다. 무지가 밥 입맛 없을 때는 햇김치 준비하시는 게 입맛 돋죠. 봄김치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두 단과 열무 두 단을 얼갈이 배추 손질하는 법은 이걸 잘라줍니다. 이렇게 떡잎 있는 거는 요즘 야채값이 비싸더라고요. 여기 좀 잘라주시고 끝에 부분 버리고 이거는 삶아서 된장찌개 하시면 됩니다. 이 끝에는 한 분 살짝 잘라주세요. 작은 거는 그대로 넣고 큰 겉잎은 이렇게 반 잘라주시면 됩니다. 열무 손질하는 법은 열무가 이렇게 뿌리가 굵어요. 버리시지 말고 아까우니까 뿌리도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노랗고 떡잎은 제가 삶아서 된장국 끓이겠습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속에 있는 여린 열무 이건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겉잎은 제가 이렇게 반 잘라줍니다. 지금 이게 약간 도톰하고 좀 질긴질긴 하잖아요. 제가 절임을 해서 주물러서 이용을 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열무 손질해서 제가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버리시지 말고 밑둥은 잘라주고 살살 이렇게 긁은 다음에 요 꼬리는 버리세요. 이건 요대로 제가 절임을 하겠습니다. 열무를 이렇게 가볍게 한번 흥분을 해주신 다음에 한 컵 하면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컵 굵은 소금 준비합니다. 살살 뿌려주세요. 물 위에다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절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소금 마지막 소금 뿌려주시고 물 이렇게 살살 뿌려주신 다음에 제가 2시간 절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 단백질 두 단은 얼간이 됐을 때는 가볍게 흙을 한번 씻어주세요. 제가 같이 김치를 할 건데 왜 따로따로 절임을 하냐면요. 열무는 약간 억세잖아요. 그러니까 비벼줄 거거든요. 얼갈이는 아주 연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제가 절임을 합니다. 붉은 소금 3분의 2컵을 준비를 합니다. 위에 차곡차곡 소금을 뿌려주세요. 물 한 소금을 살살 뿌려주셔서 이렇게 차곡차곡 절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소금을 위에 살살 이렇게 뿌려주세요. 물 반컵을 이용을 해서 위에 살살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시고 2시간 절임을 해놓고 중간에 한번 뒤적여서 깨끗하게 헹굼을 한 다음에 김치 버무리겠습니다. 열무 한 단, 얼갈이 한 단을 제가 절임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믹서에 갈아야 할 양념은 홍고추 5개, 배 1개, 양파 1개, 밥 반 공기 넣고 제가 믹서에 갈아보겠습니다. 홍고추는 냉동실 거 이용을 합니다. 믹서에 갈기 좋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을에 이렇게 준비해서 넣어놓으시면 봄에 양념하기 좋아요. 양파도 갈기 좋도록 잘라주세요. 배는 껍질과 씨를 벗겨서 넣어줍니다. 믹서에 갈기 좋도록 배를 잘라서 넣어주세요. 준비한 밥을 넣어주세요. 밥이 모자랄 듯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밥 반 공기 넣으시면 됩니다. 갈기 좋도록 야채 육수 준비한 거 한 컵 넣어주세요. 제가 믹서에 갈아보겠습니다. 새우젓 두 큰술 넣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갈아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두 컵 넣어주세요. 야채 정리하는 동안에 고춧가루를 불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려놓겠습니다. 얼갈이를 제가 3시간을 절임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3번 정도 헹굼을 해서 밑가짐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열무를 3시간을 절임을 했는데요. 줄기가 약간 뻗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절임이 된 상태에서 주물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으면 저는 열무를 뻣뻣한 거 구입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뻣뻣해요. 소금물 자체에서 주물르세요. 10분 정도 있다가 3번 정도 헹굼을 해서 열무 얼갈이 김치 담아보겠습니다. 얼갈이 한 단과 열무 한 단 곰김치 담는데요. 들어가는 고명은 쪽파 반 단, 양파 하나, 당근 조금 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풋고추나 홍고추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안 넣으셔도 매운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청양고추 한 3개 정도 썰어 넣으시면 칼칼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고명 준비해 보겠습니다. 쪽파는 3등분 해주세요.
길쭉길쭉하게 양파 작은 거 하나 넣으시면 되는데요. 채를 썰어서 넣어주세요. 갈아서 넣지만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당근은 고명으로 조금만 썰어서 제가 넣겠습니다. 채를 썰어주세요. 빗소에 간 양념을 넣어주세요. 야채 육수 한 컵 더 넣습니다. 멸치액젓 한 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반 컵 부어줍니다. 마늘 한 컵 넣어주세요. 생강청 한 큰술 넣어줍니다. 소금 두 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이 잘 풀도록 버무려주세요. 봄 열무나 얼갈이는 풋내가 좀 나거든요. 밀가루풀 두 컵 넣어주세요. 좀 자작한 제가 김치를 담습니다. 국물이 조금 있으면 좋잖아요. 풀어서 한 10분 정도 놔두세요. 멸치액젓 한 컵인데요. 제가 반 컵 넣었는데 한 컵 더 넣겠습니다. 간은 식성대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씻어서 헹구만 열무를 넣어줍니다. 한쪽에서 살살 버무려주세요. 준비한 얼갈이도 넣어줍니다. 간은 제가 무김치를 준비를 합니다. 치대면 풋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뒤적이면서 간맞춤을 해주세요. 양념이 밴 다음에 준비한 고명을 넣어줍니다. 띠릭 한번 뒤집어 주셔서 통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간은 식성대로 소금이나 액젓으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봄김치는 너무 짠 것보다는 약간 슴슴하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봄 얼갈이 열무김치 마무리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통에 담으시면 됩니다. 작은 통에 열무 얼갈이 김치 한 통이 되었습니다. 생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하루 정도 실온에 삭힘을 했다가 냉장고 놓고 먹겠습니다. 얼갈이 열무김치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얼갈이는 연한데요. 열무는 약간 뻐신데 약간 주물러서 김치 담아 놓으니까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허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요즘은 하루 종일만 이렇게 놔뒀다가 아주 싱싱한 맛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비빔국수 해서 드셔도 좋고 보리밥에 비빔밥 하셔도 좋습니다. 열무와 얼갈이는 비타민C도 많지만 열을 내려주는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준비해 보세요.